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오르며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신곡 버터의 무대도 처음으로 선보여 전 세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I got the superstar girl, so. 방탄소년단이 버터의 첫 무대를 펼치기 전 현장엔 환호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방탄소년단이 나오니 자리를 지켜달라는 안내까지 나올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1위 앨범을 5장이나 보유한 오늘 사관왕의 주인공이란 소개를 받으며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선보였지만 실제 시상식의 흐름을 압축한 퍼포먼스로 현지에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대기실을 시작으로 레드카펫을 거쳐 미러볼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시상식 무대에서 클라이맥스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RMC가 랩을 하는 장면에선 뮤직비디오에서처럼 멤버들이 몸으로 팬덤 아미의 알파벳을 직접 표현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그룹 엔하이픈이 두 번째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200 상위권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미니집 보더, 카니발이 18위에 오른 건데요.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인 K-POP 그룹이 앨범 차트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한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데뷔한 신인 그룹 중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린 건 엔하이픈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엔하이픈은 방탄소년단이 키워낸 하이브와 CJ ENM이 함께 기획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그룹입니다. 결성 단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며 해외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그룹 세븐틴이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미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MTV 등에서 생중계된 프로그램 Seeus United for Change에서 울고 싶지 않아의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이 인종차별과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에 대항하고 연대와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국계 배우 켄정이 진행을 맡았는데요. 켄정과 영화 미나리의 아역 배우 앨런 킴은 세븐틴을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고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퍼포먼스 강자 슈퍼그룹이라고 소개했고요. 세븐틴은 칼군무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현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